자,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선생님이 이번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번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발음 파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발음 파트 보통 1, 2, 3번에서 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전에 발음 파트에서 성수에서 좀 약간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내서 많이들 이렇게 고생을 했던 경우가 한 5, 6년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발음 파트는 뭔가 조금 공부한 친구들한테 점수를 주는 느낌. 자, 그래서 발음 파트 모두 너무너무 쉬웠다고 선생님은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지금 단어를 안 외운 친구들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11월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우리가 그 명사 중에서 먼저 외우는 단어들이 동물 아니면 과일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주로 돌아가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설자 고르기는 호랑이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성조는 이제 보통 한 글자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명사에서 나오면 쉽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쌀국수가 나왔기 때문에 쌀국수는 거의 초반에 우리 배우는 단어죠. 쉽게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파트는 점수를 얻어갔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두 번째 어휘 문법 파트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능이 한참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변별력을 둬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때의 난이도로 조금 돌아가지 않았나 선생님은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어휘 문법 파트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가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 딱 이제 점수별로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약간 만점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게 어휘랑 문법 파트였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어휘 파트에서 이제 동사 고르는 거랑 다이어를 고르는 게 나오는데, 작년 수능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첫 번째 나오는 뜻이 아니라 두세 번째 나오는 뜻 혹은 세네 번째 나오는 뜻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10월까지 공부를, 11월까지 수능 전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못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리가 너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오르문법 고르기. 이 문제 정말 어려웠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어요. 오르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이 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해석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친구들만이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대비 방법은 어떻게 되냐? 전체적인 문법을 총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숲을 봐야 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문법에 약간 짜여진 그런 구조를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해석도 많이 해본 친구들만 맞을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들 도망갈 것 같아. 요즘 말로 탈주각?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기에는 보통 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어째 많아봤자 한두 문제. 그래서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다. 2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는. 하지만 1등급이고 나 만점 받겠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실전 강의에서 동사별로 정리를 싹 해줬거든요. 거기 프린트 뽑아서 좀 그거를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수능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트남어를 하려면은 그 정도까지 공부하면 중급 회화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발음은 따로 배워야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좀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의견이에요. 자, 어수는 참신한 문제지만 작년 수능 정도 난이도. 그래서 문법이 좀 어렵긴 했지만 문법 파트별로 한두 가지만 좀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나왔고요. 나머지 두 개는 또 괜찮았어요. 그 외에 문법, 비교급 구문 이런 거는 뭐 보다 쉽게 나온 것도 있고요. 좀 균형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회화 파트. 여러분 특히 2, 3등급 목표라는 친구들이 가장 점수를 많이 따는 회화 파트는 쉽게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강의한 개념 강의 이런 거좀 열심히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은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시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제되어서 매우 쉬웠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 취미면 취미 그런 파트별로 꼼꼼한 핵심 단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만 쉬운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만 쉬운 거지 공부 안한 사람들은 못 푼다. 네, 자, 역시 특징은 고민하게 하는 선지가 없고 주제별 단어만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3등급, 2등급 목표라는 친구들은 그 개념 강의 위주로 좀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서 공부를 하고, 그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취임 파트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병원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식당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것만 알수 있으면 정말 금방 푸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들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 회화 파트 대비는 어떻게 하냐? 개념 강의 여러 번 듣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라.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파트. 자, 문화 파트도 역시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일반적인 주제에서 역시 쉬운 난이도 나왔는데, 뭐 나온 주제들을 보니까 인물에 대해서 호치민 인물 나왔고, 판신판산이라 해야죠.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산.
리타이또라고 해가지고 베트남 리왕조를 세운 왕에 대해서 나왔고요. 추석, 그 다음에 야터득바. 여기 들어오니까 좀 되게 그런데 베트남 호치민의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의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보면은 그 수능 따라잡기 부분에 보면은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소개한 거 한국말만 읽어봐도 사실은 익숙해지는 그런 주제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주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나왔고 또 이제 베트남어가 좀 좋은 점이 있다면은 옛날에 했던 주제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주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옛날 모의고사, 옛날 수능에 나왔던 주제들이 조금씩만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나오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문화 파트를 좀 공부를 하면은 딱 한 달 정도, 예를 들면 뭐 20일 정도 날 잡고 공부를 하면은 문화 파트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역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변별력을 좀 더 주고 싶다라고 출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문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제 문화 파트를 얼마든지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올해 새로 촬영할 파이널 강의를 수강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 되겠다. 아,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해주셔도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 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관심 있게 아는 주제면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관련 뭐 다큐라든지 뭐 베트남 관련 뭐 여행 갔던 옛날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6평 보느라 고생을 했고 선생님 총평을 마치고 이제 해설 강의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봐요.